정서 지능이라는 게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공부한 걸 성취하는 것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주의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기억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그것이 기분이 좋건,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불안하고 두렵건 간에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주의 집중이 잘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냥 그 아무 생각, 업무 정신이 그 흥분된 자세가 가장 좋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총량은 한순간에 쓸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그 주의 용량이라는 것이 거기로 많이 뺏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용량,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발휘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의 전환에 그런 주의 조절 능력이, 정서 조절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시험 볼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시험 볼때그 불안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평가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잘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생각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주의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큰 시험, 더 중요한 시험에서 아주 굉장히 실력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서 지능, 조절력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겠죠. 그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주도학습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서 지능이 높으면은 자기주도학습을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 아니면 학습 동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학습 동기가 높은 애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높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먹고 싶은 건 참고, 놀고 싶은 건 참고, TV 그만 보고, 그리고 공부를 잘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요번에도 잘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 주로 이렇게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그런데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정서 지능이라고 했으니까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인내심 또는 자기 조절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거 놀고 싶고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어떤 좌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능력도 정서 조절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다양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수행을 하다 보면은 10번에 9번은 실패해요. 그 실패했을 때그 기분 나쁜 마음, 또 다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불안한 마음, 엄마는 어떡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생각을 잘 모아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의 정서를 잘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정서 지능이에요.